제 옆에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을 맡고 계시죠,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네, 김성주 네.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예. 뉴스 코멘트는 처음 나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예. 전에 국회 방송에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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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뵀었죠. 예, 제가 예. 국회 방송에서 네. 차에 볼 때, 네, 네, 네. 의원님이 이제 민주당 패널로 그렇습니다. 예, 예. 와서 센 상대 후보들에 비해서 점잖게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자, 의원님이 지금 모신 거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좀 잼버리 대회. 네, 네. 잼버리 예. 대회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탓이다. 예. 왜 사망금으로 했어? 음흠. 전북도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예. 어? 저 감사도 막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실제 예. 그래요? 원인 보시기 어떻습니까? 딱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는 단어가 아마 이때 네.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뭐가 좀 잘 되면 네. 다 자기가 잘했다고 나서게 돼 있고. 네. 잘못하면 다 빠져나가고 다 네 탓하는 게 원래 네. 세상 그 보통 일이기도 한데 네. 이번 경우는 좀 심해요. 심해도 아주 심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잼버리라는 행사가 원래는 스카우트 연맹에서 주최한 행사입니다. 네. 근데 이게 국가별로 유치 운동을 벌이고 그다음 실제로 할 때는 정부가 다 책임으로 치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그 조직위원회를 둡니다. 이 조직위원회가 아.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조직위원회는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구성하게 돼 있고, 그래요. 여가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정부가 주관해서 책임하여 치른 행사인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자랑을 해보려고 스카우트 대원 출신인 스카우트 명예총재인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셔놓고 아주 멋진 이 최고의 예우라고는 장문제도 치르고 장문예. 잘 해보려고 했다가 그날 온열 환자가 108명 발생하면서 난리가 나니까 예. 이제 살짝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죠. 아. 응? 그러면서 전에 이걸 유치한 문재인 정부 탓을 하다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부는 그냥 유치만 하고 뭐 기반 정리만 좀 했지 예. 실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거고 문제가 된 모든 사업들이 최근 몇 달 동안에 제대로 준비가 잘 안 돼 있고 네. 점검 잘 못하고 운영이 부실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명백히 그 지금 정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를 전 정부 책임을 했다가 그게 안 맥히니까 다시 이제 그 하위의 지원 조직인 전라북도한테 몽땅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딱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뇌를 든다는 적반하장. 내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에다 떠넘기는 후안무치가 딱 이번에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왜 그 새만금에 갯벌에 유치해갖고 이 사단을 만든 거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동안에 뭐 했느냐 도대체.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뭡니까? 그 새만금이 잼버리 개최주로 결정된 것은 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강원도 고성하고 새만금하고 유치 경쟁을 예, 했어요. 예. 그래서 국내 스카우트 연맹에서 실사를 하고 예. 새만금으로 결정한 거예요. 네. 그럼 왜 새만금이 됐냐? 그거가 중요하죠. 예, 스카우트 연맹에서 잼버리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장소의 조건으로 200만 평의 평지를 요구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자 고성에서 한다든가 또는 전라북도에 있는 덕유산이나 무주의 덕유산이나 나무는 지리산에서 하려고 하면 산림 훼손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만 평의 광활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산림 훼손한다는 건 그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넓은 땅 있는 데가 새만금 간척지밖에 없는 거죠. 더구나 8년 전에 일본도 야마구치 연에서 갯벌을 매립한 곳을 했거든요. 예.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새만금이라고 왜 못하겠느냐. 네. 이렇게 해서 한 거죠. 예. 근데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갯벌 매립지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 무슨 뭐 숲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더위에 대한 그런 폭염 그렇지. 대책이 있어야 되고 벌레도 많이 여러 가지 나오고.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준비를 잘 했으면 네.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준비가 부족한 거죠. 근데 이번 잼버리 대회의 파행은 딱 세 가지입니다. 네. 준비 부족. 그 다음에
부실 운영. 예. 그다음에 책임 회피. 아. 이거예요. 기반 시설 부분은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공격하던데. 그 간척지의 매립은 농어촌 예. 공사가 담당합니다. 그래요. 농어촌 아. 공사가. 그러니까 전라북도나 이런 게 아니고 아. 그 땅의 관리자가 농어촌 공사예요. 예. 왜냐하면 간척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늦어진 거는 최근에 좀 확인이 돼요. 아. 왜 늦어졌는지는 따져봐야겠죠. 아, 네네. 매립 자체가 늦었어요. 그러다 아. 보니까 기반시설도 좀 늦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기반시설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상하수도, 뭐 전기, 그렇겠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제 가장 큰 게 상수도예요. 상수도. 아. 갯벌에다가 어떻게 물을 끌어들입니까? 그렇지. 어? 그렇지. 이제 그래서 아. 이게 왜 현재 그 자리가 됐냐면 상수도를 끌어와야 되는데 어디 멀리 몇백 몇십 킬로 끌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거기에 부안댐이 인근에 있어요. 부안댐이 있어요. 예. 부안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했고 아. 또 그러면 그 갯벌을 많은 지역에 왜 관광용 용지가 있는데 왜 해변 농업 용지에다 있느냐 이런 또 비판도 좀 있어요. 어, 그래요? 그런데 이미 있는 관광 용지들은 현재 도로가 2차선 도로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버스가 4만 명이 넘게 모이려면 1,000대가 들고 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현재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이미 4차선 도로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 그 자리를 결정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네네, 다만 네네. 빨리 매립하고 배수 문제에서 제대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상하수 문제는 별 문제 없이 됐고 네. 실제로 이번에 이제 영국 그 대표단이 철수하게 되는 것은 네. 그 대표단장의 얘기는 예. 폭염 때문이 아니다. 식사가 부실했다. 위생이 아주 뭐. 그다음에 화장실, 샤워장 이게 너무 불결했다. 부족하고 불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식사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실 누가 설치하냐? 전라북도 설치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전부가 아닙니까? 조직위원회가 그러니까 정부 체계만 있는 조직위원회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하수도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고 샤워실, 식사, 샤워, 화장실은 자기들이 설치 책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라북도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제도 뭐 김관영 지사가 좀 기자회견 한 것 같은데 그 전북도 공무원들이 예. 이 비용을 갖고서 예. 뭐 어디 해외 관광을 갔다 뭐. 근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전북도한테 좀 확인을 해보니 네. 일단 조직위원회 예산을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전라북도 예산으로 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거였고요. 아 유치하려고? 예, 유치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잘할 것인가 다른 나라들도 다녔는데 뭐 그 중에 그와 무관한 데를 갔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예. 보세요 이 쟁벌이 행사라고 하는 게 영지 그러니까 현재 그 텐트를 쳐 있는 그 예. 매립지에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예. 영해 활동도 많습니다. 그 영해 활동은 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새만금 갯벌에서 자지만 낮에 활동은 전부 다 버스 타고 가서 뭐 고창, 순창, 뭐 여러 전주 이런 데 활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런 좋은 관광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 건지 다른 나라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로 간 겁니다. 그걸 마치 이걸 비밀을 삼아서 무슨 해외 연수를 했다 여행했다 그건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공격이죠. 언론에서 그 흘려갖고 일부러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의 힘이 네. 이제 정부 책임론으로 오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전 정부를 했다가 이게 안 먹히니까 빨리 희생양을 전라북도 찾아서 융단 폭격한 거죠. 자기네들이 다 자료 줘가지고 네. 이 뭐 조선일보 등에다가 줘서 언론 프레임을 한 거죠. 그리고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 정부 잘못해서 네. 전라북도 잘못을. 그러니까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당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예. 아주 나쁜 놈들 돼버린 거죠. 예. 자 그렇다 그러면 말이죠. 준비 부족 얘기하셨는데 지금 영국 대원 영국에서 철수할 때 얘기한 게 위생 문제라든가 식사 문제라든가 화장실 샤워실 뭐 이런 건데. 그걸 이제 여가부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가부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네. 왜 안 했습니까? 그 사람들?
아,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여가부 장관이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저 조직위원회가, 이 제가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아, 아, 새만금 예. 잼버리 이게 조직 그 체계도가 네, 나와 있는데요. 미리 주셨습니다. 예. 요렇게 돼 있어요. 아. 자, 주관은 조직위원회. 네. 자, 집행위원은 옆에 있죠. 있구나, 집행위원회. 정부 지원위원회가 있고 지원실무위원회가 있는데요. 조직이 사무국이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아. 이 사무총장이 핵심 키맨이에요. 그 사람이 여가부 출신이라서. 여가부 출신이죠. 최창행이라고 여가부 국장 출신이에요. 집행위원은 사이드에, 김관영 주사는 집행위원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올린 안건을 협의하는데 20명의 집행위원들이 그 각계 정부 각 부처 뭐 스카우트 연맹 다 들어오고 안건을 준비해서 하는 그 안건이라고는 이 사무국에서 준비해 주는 거죠. 실제 집행하는 보통 이게 조직위원회니까 집행위원회니까 이런 체계로부터 돼 있으면 집행의 책임을 전라북도 한다고 글쎄, 하는데 저도 좀 오인했어요. 실제로는 이 조직도 이게 저 자기네들이 저 만든 조직부터예요. 그래요? 조직위원회가 모든 걸 주관하고 이 실무 총괄을 사무국이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정부 지원위원회도 있는데 국무총리가 네. 위원장인데 지원 실무위원회는 여가부 차관이에요. 이 전번의 모든 행사는 여가부가 주관하는 행사인 거예요. 행안부나 문광부도 같이 끼어서 하는 거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여가부 주관하는 이런 행사인데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게 중요한데요. 네. 자, 여가부는 없어질 부서잖아요. 그렇죠. 이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서 생각나는 게 딱 하나잖아요. 네. 여가부 폐지. SNS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딱 그 글자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하려고 김현숙 장관을 보낸 거예요. 폐지. 갈 때도 자기가 폐지시킨다고 그러니까 했지. 김현숙 장관은 이 여성학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조세 재정학자입니다. 그래요. 저하고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 활동을 같이 했는데 네네. 이 부분은 그 복지 재정, 조세 이분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박근혜 정부 때도 아마 복지 수석도 했고 그래요. 그런 쪽에 잘 알죠. 그리고 아마 이번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를 거쳐서 여가부 장관 임명된 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제일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부를 잘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여가부가 잼버리를 주관하는 부처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저 여가부 장관이라면 예. 이걸 성공시켜야 칭찬을 받는 거야. 아니면은 실패가 되는 게 좋은 건가. 진짜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잘 알지도 못하고 내 책임도 없는데 나는 여가부 폐지하러 왔는데 왜 나보고 잼버리 성공의 임무를 맡긴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 성공하면 여가부가 올라가네 그냥. 아 그렇지 그럼 여가부가 칭찬을 받고 예. 살아남든지 뭐 승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장관 입장에 딜레마 있었겠죠. 네. 자 더구나 이제 여가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네. 어차피 없어질 부서인데 잼버리 성공시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서 성공시켜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저 조직위원회 파견된 각 정부 부처 인사들이 있는데 여가부 공무원이 4명. 그 나머지 뭐 교육부, 뭐 문광부, 뭐 이런 부서 안행부가 다 한 명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 잼벌 행사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도 안 갖고 신경도 안 쓰고 했다가 폼나게 개헌식 때 대통령 입장식에만 주력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신경 쓴 거죠. 그렇죠. 그걸 보니까 노력도 안 하고 지원도 안 하면서 과실은 따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 첫날부터 사고가 나버리니까 영국 대표는 철수하니까 당황해서 이제 희생양을 엉뚱히 찾은 거죠. 미국의 영국에서 보이콧하니까 큰일 난 거지. 형님 나라에서 그렇죠. 이거. 아, 정말 창피한 일이죠. 그것이 어떻게 무슨 문재인 정부나 전라북도 탓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사태에 있어서 제가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첫 번째는 개헌식 날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너무 덥더라고요. 예. 8시에 개헌식 행사 시작하는데 저녁 8시요?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6시부터 집결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오니까 경호상 다 가방도 몸수색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찍 와서 다 자리를 잡아야 짠 대통령이 8시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6시면은 해가 쨍쨍해요. 아이고. 7시 반 정도 돼 어두워지니까 그 더위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행사가 10시 반에 끝났으면 자 4시간 반 동안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그날 온열 환자가 108명이나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막 실려가고. 이게 쉽게 하면 악몽의 시작인 거예요. 첫 장면. 근데 제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장문내라고 하는 거창한 의식을 갖고 이런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걸 안 하고 좀 더 아이들의 집결 시간과 행사를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네. 그렇게 많은 온유 환자가 낫겠느냐. 이거예요. 당일날 그때 저기 스카우트 연맹에서 또 또는 119에서 또 빨리 끝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전 정부 책임입니까? 네. 민주당 책임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 책임입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이고, 이제 네. 두 번째. 영국 대표단이 화가 났어요. 네. 왜냐하면 요새는 SNS가 발달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쓰러져 가는 그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영국에 있는 아빠, 엄마한테 막 오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이게 뭐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더워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문제를 한 거죠. 아무튼 폭염 피할 대책 달라. 식사 부실한 거 해결해 달라. 화장실, 샤워장, 청결 문제 해결해 달라. 이렇게 통고를 한 거예요. 조직위원회에 있다. 이 해결해라. 그런데 그 이틀 동안에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장이 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퇴소를 결정한 거예요. 그때 이틀 동안 다 상주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여가부 장관 등이랑 정부 측 인사들이 왜 그걸 신속하게 안 해줬는가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왜 안 했는가. 결국 철수하고 난 다음에 냉방버스 백몇십 대 동원하고 샤워부스 늘려주고 화장실 늘려준 거잖아요. 그거 진작 했으면 영국 대원 철수 안 했죠. 아, 그러네. 그건 또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책임입니까? 전라북 도지사 책임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책임입니까? 명백하잖아요. 자기들이 영국 대원들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 빨리 해결해 줬으면 이 문제가 안 생긴 거죠. 그러네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장면이고 이제 마지막은 네. 이걸 결국은 퇴소 결정한 거죠. 태풍을 핑계로. 아. 태풍이 없었으면은 아마 욕을 다 얻어먹고 끝났겠죠. 태풍이 어떻게 보면 구세주죠. 살려준 거예요. 외신이 얘기한 것처럼 태풍이 이 모든 잘못을 가려줘 버린 거죠. 그리고 이 대원들을 전부 다 여기서 뿔뿔이 전국 각계 흩어지게 하고 마지막 날 원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해결했던 폐영식과 공연을 옮겨가지고 서울로 상암 경기장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김현수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가 아니라 코리아 잼버리가 됐다. 우리나라의 위그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아니 어이가 없다, 이 전국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은 이 잼버리 대회라는 게 첫 번째 야영입니다. 네. 호텔 방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네. 기숙사에 자는 게 아니에요. 야외 벌판에서 텐트 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잼버리 시초입니다. 그리고 왜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데 왜 여기 굳이 돈 내고 여기까지 오느냐. 전 세계에서 온 같은 젊은이들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인생에서 최고의 경험인 거죠. 얼마나 가슴 뛰겠습니까? 그렇죠. 각기 피부색, 인종, 민족, 나라, 종교 다 틀린 사람이 그 넓은 공간에 몇만 명이 바로 옆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잼버리 가장 큰 매력인데 이걸 뿔뿔이 흩어져서 대만의 어느 대원이 여기 와보니까 우리 대만 사람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도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요저 아랍에미레이트 그 대원은 네. 차라리 새만금이 나았다. 어? 이게 뭐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잼버리에 파행이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부족했다. 그 준비 부족에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면 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80-90% 이상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준비 부족을 책임 물어도 윤석열 정부가 더 책임이 크다는 거고요. 네. 부실 운영입니다. 운영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 14일 동안의 기간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운영을 제대로 못한 거 그건 누구 남 탓합니까? 네. 여가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이고 그리고 여가부 국장 출신이 사무총장이고 아까 조직도 보였으면 예. 사무국에 산 거네. 예. 다 자기들 모든 계약이나 모든 것들 예. 다 계획 세우고 자기들이 한 거잖아요. 집행위원회 김관영 이사는 예. 집행위원장이 사이드로 빠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뻔뻔해요. 아니, 저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예. 뭔가 잘못되면 책망이 두려우니까 살짝 피하고 싶죠. 변명도 하고 싶죠. 근데
이거는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제일 좋은 거는 솔직히 내가 잘못이 없어도 억울해도 내 잘못이다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미덕이에요. 어? 그 옛날에 임금들은 비가 내려도 비가 너무 안 와도 그냥 부덕한 내 임금의 소치다, 부덕한 소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게 지도자의 덕목인데 명백히 자기 책임과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뻔뻔하게 전 정부, 야당, 지자체에게 넘기는 것이 해도 너무한다. 아니 저는 제가 이 표현을 쓰도 먼저 징그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징그럽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하는 게 무난하게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반성이 아니에요. 반성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반성 없죠. 사과할 이유도 없죠. 그냥 성찰하겠대요. 뭘 성찰해요? 뭘 성찰해요? 본인 좀 전에 그 태풍이 살려줬다 그랬잖아요. 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태풍이 만약에 안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태풍이 안 왔으면 이제 그 영내 활동을 대폭 줄이고 인근 시군에서 활동을 많이 좀 늘렸겠죠.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예. 그리고 이제 태풍이 실제로 왔다고 하면 인근 뭐 학교 등으로 다 준비돼 있었대면서요? 소개돼 있던데 근데 그게 이제 숙소는 잘 수 있는 자리는 아니어서 모른데 대신 이제 이번에 또 이 카눈이 그쪽 전라북도 쪽에는 별로 이렇게 큰 많은 비를 내거나 그 바람이 크게 오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평온하게 사실은 지나간 편이에요. 이게 오히려 11일 날 상암에서 그 할 때 비가 왔지만 네. 그날 전주에서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날 전주 내려가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람도 없었고 태풍이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도 안 도와준 거죠, 사실 하늘도. 인간이 자기가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하늘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BTS라든가 뭐 저 아이돌이라든가 한류 스타들 갑자기 징발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것도 참. 아. 그렇게라도 해서 좀 때우고 가고 싶은 건 이해가 되지만. 네. 아니, 기본적으로 정부가 잘못하고 그걸 민간. 에게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것은 무난한 마무리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이번에 대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잼버리 대원이 어느 대학 기숙사에서 머물고 이제 떠나면서 짐을 운반하는데 119 차량을 동원한 거잖아요. 사진이 나왔잖아요. 네. 119는 응급 상황에 동원하는 겁니다. 국가 기관을 그런 사적인 거에 동원했다? 이게 권력의 남용이죠. 이게 바로 전체주의 아닙니까? 어제 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얘기했는데 아 이게 자유 전체주의예요. 자유를 내세워서 모든 국가 자원과 국민들을 동원한 거죠. 잼버리 자기들 사고 친 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말해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이게 전체주의죠. 어? 아, 심각한 거죠. 아니 119 응급 차량을 어떻게 짐 운반한데 씁니까? 이거 정말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지금 윤석열이 사과하고 총리는 사퇴하고 그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국정조사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태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정부한테 있습니다. 그럼 정부의 책임자는 누구냐? 대통령이죠. 그렇죠. 총리죠. 예. 여가부 장관만의 책임 아니다. 아니 나는 여가부 장관을 맡아서 여가부를 없애려고 왔는데 네. 나보고 전보를 성공시키라고 하는 임무를 부여했어? 나는 김현숙 장관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것 같아. 저는 이제 어땠어야 되냐 보면 여가부가 정말 폐지하고 여가부가 능력이 안 되면 총리실산에 국무조정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범부처 업무를 담당해요. 예. 그러면 자 여가부, 안행부, 행안부 그다음에 저 문광부 등을 본부처로 모아서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거기다가 두면 돼요. 지원 조직도. 그러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가부 장관 보고 현장에도 한 번도 안 가본 그냥 보고만 받고 잘 되고 있다고 예. 장담한. 국회 나와서 잘 되고 있다고. 그렇죠.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비극의 시작인 거죠. 근데 차라리 그럴 것 같았으면 여가부를 없애려고 하는 게 의지였으면 여가부한테 맡기지 말고 범주폐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이 사단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총리가. 그러니까 대통령 뭐 물러나라고 할 수 없으니 대통령 사과하시고 총리는 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그리고 와서 책임 CCBB는 뭐 감사원이나 잘못이 있는 국무조정실이 직무 감찰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제일 잘못했는데 어떻게 자기를 감찰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하자는 얘기예요. 국회가 나서서.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국민들의 상처받은 어차피 자존심을 국정조사한다 그러면 뜨거워하지 않을 테고 또 감사원 감사 들어가고 또 전북도 압수수색 들어가고 검찰 들어가고 왜 그럴 거라고 뭐 그러겠죠. 뭐 압구정 정권이니까 압수수색 구속영장 뭐 남발하면서 왜 그럴 거라고 뭐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뻔하죠 뭐. 예.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오늘 또 회의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라든가 국가 위신이라든가 글로벌 위상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제 택시를 탔는데요. 예. 그 택시 기사님 따님이 예. 미국에 살고 있대요. 네. 미국에. 미국에서 예, 대형 유통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남편분은 이태리 사람이래요. 네. 근데 이 따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정말 대한민국 가면 최고로 쳤다. 코리아 넘버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창피한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 생기지. 잼버리 파행 생기지. 아니 왜 이렇게 됐는지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영국의 뭐 BBC나 가디언, 네, 또 네. AFP 이 많은 네. 통신사들이 예. 이 잼버리 관련된 기사를 많이 쏟아냈는데 전부 다 정부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 총리 성찰이 필요해요. 반성해야 되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떨어진 국격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사람도 반성 성찰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의원님도 잘못하면 이제 공산 전체주의자로 몰려. 아니 뭐 우리 반국가 세력이죠. 이미 됐지 않습니까 이미? 아 민주당은 그렇게 돼 있죠. 이미 그 반국가 세력 됐지 않습니까? 예. 어제는 아예 선전포고를 한 거고요. 척결하겠다고. 예. 이제 뭐 남는 것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누가 이기냐가 대한민국의 갈림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있는 의석을 지키느냐 더 많이 얻느냐가 목표가 아니라 정말 윤석열 정부의 이 검찰 독재 심판해야지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단 한 석이라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면 정말 완벽한 검찰 독재 전체주의 국가로 갈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 저희는 정말 절박감을 가지고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예. 열심히 싸우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은 어차피 좀 정치위원회 수석 부의장이시니까 추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또 뭐 예산 문제 이런 것도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가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는 우리 김성주 의원님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